오늘은 빨간 모자를 한번 써봤습니다. 자, 저희들이죠. 이제 우리들이 이제 발효 사업을 한 지가 지금 4년 정도 됩니다. 그동안 이제 나름대로 죽을 등 살 등 열심히 했는데 한 만큼 양은 안 찹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 4년을 버틴 것만 해도 저희들은 뭐좀 상당히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저희들하고 마음을 이제 같이 하고 또 함께한 데가 거의 한 50군데 정도 되죠. 근데 우리 대리점입니다. 근데 이 대리점들이 이제 잘 돼야지 우리가 잘 되는데, 이게 뭐 이제 잘 되는 것도 있고 또좀 이제 잘 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대리점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샵을 여시는 분들이 이제 몇분 계십니다. 샵을 열었을 때 이제 어떻게 경영을 하면 도움이 되는가, 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안테나 샵이라고 이제 그러죠. 굳이 필요가 없는데 하나 이제 견본으로 내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부산 서면, 이제 부산의 이제 중심지가 이제 서면이죠. 뭐 요즘은 해운대다 그러는데 해운대는 부산의 끝자락입니다. 끝자락이고 이제 서면이 이제 그 교통의 이제 중심지죠. 옛날에는 이제 남포동인데 지금은 이제 서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심지, 뭐 모든 지하철이 거의 다 교차를 하고 하는 곳이죠. 이제 그 중심지에 이제 저희들이 그 천연 발효 식초 샵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샵을 하나 내놨습니다. 그건 이제 안테나 샵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거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면서 하는 견본 샵인데 잘 됩니다. 굉장히 잘 됩니다. 잘 되고 뭐 오히려 대기자가 생기고 이제 거기가 공간이 이제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이제 한 번에 수업을 10명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막 너무 좁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한 팀들 이렇게 끝날 때 이제 중간에 또 티어가 나온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들어갈 대기자가 생길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느낀 힌트가 우리 이제 발효 이걸 가지고 이제 샵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교육, 발효 교육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특정한 사람들한테 몇 년씩 엄청난 혜택을 줘봤자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2만 원에서 만 원으로 한달 수업료가 깎이는 거, 그거밖에 돌아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발효 교육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집세 다 맞춥니다. 다 맞추고, 그리고 조금 이제 수입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중요하구나. 어떤 걸 하는가? 우유 가지고 요구르트 만드는 거. 매여 터집니다. 우유가 요구르트 만드는 거. 이런 교육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발효 식초 중에서 이제 향균력이 있는 것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향균력이 없는 것들이 있죠. 이런 거는 이제 뭐 달달한 거, 물 많은 거, 이런 거는 발효 무지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쉬운 거부터 교육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반도 매여 터집니다. 그러니까 우유가 요구르트 만든 거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운데 그거 배우려고 매여 터집니다, 사람들이. 그다음에 그 뭡니까? 식초 간단한 거. 그다음에 발효 음식. 발효 음식도 아주 간단한 거, 쉬운 거, 이런 걸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 매여 터집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뭐 어렵고 수준 높고 뭐 어쩌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그걸 공부할 사람들은 저희들은 강의 동영상으로 얼마든지 그게 다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기 혼자서 공부하면 돼요. 예, 원래 그 공부를 좋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 이제 대개의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청국장, 콩 가지고 청국장 만들어서 우리 가족들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먹고 싶어. 발효 김치 만들어서 이렇게 먹고 싶어. 그리고 발효 요구르트 만들어서 먹고 싶어. 이렇게 간단한 거, 발효한 거, 이런 걸 사람들은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가르쳐 주면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집에서 해보면 아니 똑같이 나오고 뭐 이게 또 먹어보니까 똥도 잘 나오고 뭐 이렇게 편안하고 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쉬운 걸왜 못해? 하는데
한 번도 안 해보면 당연히 못하죠. 근데 한 번만 그런 걸 딱 보면 그 사람들은 신이 나가지고 막 계속 야구로스만 만듭니다. 계속, 그런 것만, 10초원 이런 간단한 것만 만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발의 교육은 너무 높은 수준, 멀리 여러분들이 바라보지 말고 아주 가까이서 정말로 쉬운 것부터 해가지고, 좀 딱 그리면서 만드는 그런 교육부터 시작을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이 샵으로 계속 오게 되죠. 그래서 다섯 명이면 어떻고 세 명이면 어떻습니까? 두 명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 그 두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또 열심히 하고 또 두 사람 나오고 나면 또 다른 사람 들어옵니다. 또 나오고 나면 또 다른 사람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음은 몇 명이라도 모아서 여러분들이 쭉 교육을 하다 보면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하다 보면 여러분 그 샵을 사면서 교육받은 사람이 50명, 100명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재료를 살 때 어디 오겠습니까? 여러분 샵에 가가지고 유인균도 사고 또 사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이렇게 한번 인연이 터져야 됩니다. 인연이 맺어져야지 쉽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쉬운 교육부터 해서 여러분 샵에 자꾸 사람들을 오게 해야 됩니다. 오면 뭐라도 이제 맨 입으로 보내지 말고 뭐 먹을 거라도 하나 주고 요거 이번에 우리 새로 발효 개발했는데 어때? 배우러 올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오게 하고 또 교육비 같은 것도 좀 싸게 해가지고 아무래도 싼 데 많이 가죠. 근데 싸게 해가지고 자꾸 오게 하는 그거 그게 저는 참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배웠습니다. 교육은 이렇게 돈 주고 비싸게 돈 주고 배운 사람들이 잘합니다. 근데 싸게 뭐 해가지고 이제 혜택을 주면 그 고마운 걸 절대 모르죠. 예, 모릅니다. 뭐 저희들이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고마움을 모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빨리 교육을 돌리는 거 이제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